서귀포시의 흑돼지 식당에서 판매한 삼겹살입니다. 비계가 너무 많아 항의했지만 고기를 바꿔주지 않았다며 관광객들에게 배짱 장사를 한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음식점 주인이 사과했지만 관광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맛집이라고 소개받아서 간 곳마저도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삼겹살의 지방 두께가 1cm를 넘으면 잘라낸 뒤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제주산 흑돼지에 지방이 많은 특징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왼쪽이 제주산 흑돼지고 오른쪽이 일반 돼지인데요. 눈으로 봐도 흑돼지 쪽에 지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산 흑돼지는 유럽에서 들여온 흰색 일반 돼지보다 원래는 몸집이 작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무거워야 높은 등급을 받아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고영양 사료를 먹여 일부러 살을 찌우는 과정에서 지방이 많아진 것입니다. 제주도는 흑돼지는 등급을 매길 때 몸무게와 지방 두께 기준을 일반 돼지보다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돼지같이 키워버리면 등지방이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돼지 도체중을 좀 줄여가지고 등지방 미리를 맞춰서 농가에서 출하하도록 일단 권고하고 또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하다 보면. 제주도는 식당과 가공업체는 매뉴얼에 따라 삼겹살에서 지방을 잘라내고 농민들도 흑돼지에 살이 덜 찌는 사료를 먹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 유명 고깃집의 비계 삼겹살 논란이 커지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점검을 지시하고 나선 가운데 식문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오지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오지사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 음식점에 대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지사의 식문화 차이 언급을 두고 해당 음식점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비계 삼겹살을 먹는 게 제주도의 식문화라는 것인가?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비계만 구워 먹는다는 말이냐는 반문이 나온 겁니다. 또 오지사의 지도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벌점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생상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냐며 하나마나한 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등 제주 관광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보다 논란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제주 서귀포시에서 고깃집을 방문한 한 손님이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이 나와 항의했다는 사연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고깃집 사장은 상호와 실명을 밝히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손님들께 200g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횟집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이후 3년 3개월 동안 식당에서 먹는 생선회 가격은 32.6% 증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22.1% 오를 동안 10%포인트나 더 오른 겁니다. 최근 관광 경기가 팬데믹 시기보다 좋아지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식당 등에서 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제주도 물가가 좀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특히 회나 해산물 같은 게 비싸서 먹기 부담스러워요. 특히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갑절 이상 가격이 올랐고 시금치와 깻잎 등이 전국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생활물가 중에 누적 상승률 20%를 초과하는 고인플레이션 품목 비중이 제주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1,000원 해나온 거 뭐 이제는 한 40%에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 이제 서민들 살아 죽고 가게. 서민들이 농사 지은 건 싸고 우리가 사 먹는 건 금값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12.9%. 지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외식 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주 지역 고물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차의 경우 다른 시도 평균 누적 상승률보다 14배나 높고 문화 강습과 미용 부분도 갑절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체감 물가를 이끄는 품목별 가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